그렇죠. 네.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이어도 출산을 하지 않으신 분과 출산한 분들은 눈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출산한 사람들의 입장으로서, 출산한 여자들로서 정말 우선 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얘기를 시작할게요.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. 자,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. 예쁘지 않나요? 저입니다. 제가 20살 때쯤에 모델 활동하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인데요. 어때요? 얼굴 턱선도 살아있고, 이 쇄골라인 보이세요? 저거 신경 안 쓰고 포샵 안한 거거든요? 그런데도 저렇게 살아있으면서 뭔가 이 피부도, 팔에 이 탄력? 뽀송뽀송하고 야리야리한 이런 느낌. 이게 바로 젊다. 그쵸? 젊음이잖아요? 옛날 어른들이 우리를 보면서, 아, 젊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빛이 난다,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? 그런데 이제는 다 이해가 가죠. 그쵸?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지금 슈퍼모델 대회가 지금 21세기죠. 20세기, 1995년에 슈퍼모델 대회 최연소로 만 16살에 1등을 하면서 모델로 데뷔를 했고요. 그리고 10대 판에 다 싸그리 맞춰버려요. 네.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출산하기 약 2주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. 이 사진을 찍고 나서 2주 후에 3.7kg의 여자아이를 자연분만으로 10시간 만에 출산해 쏙 했어요. 근데 저는 아기가 나오고 나서 뭔가 인생이 바뀌고 생활이 바뀔 거라는 거는 익히 알고는 있었는데, 정말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. 그리고 애기가 자라 하면 잘해줘. 울지 마 하면은 안울줄 알고. 근데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바뀌어버린 거예요. 정말 AS도 안 되고 빼도 박도 못하게 내버린 거죠. 네. 아,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애기가 싫어할까요? 예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에서는 좀 적었지만 지금은 점차 증가했고, 이제는 폐암보다는 더 많이 생기고 있고요. 최근의 데이터는 이제 위암도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흔한 아이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한국인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장질환은 아무래도 식생활의 변화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식생활의 변화는 바로 장내 미생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다음 주십시오. 이제 소화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당연히 이제 소화를 하는 곳인데요. 소화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입으로 씹고 또 적당히 이제 장이 움직이면서 음식 그리고 일부 선별된 유산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, 특히 이제 과민성 장 증상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. 제가 이제 선별됐다는 말씀을 넣었는데,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선별된 유산균은 아니에요. 그 중에 연구를 통해서 사람에서 실제 효과가 입증된 균 중에 일부라고 할수 있겠고, 아마 오늘 바깥에서 보셨겠지만, 액티비아를 만드는 단원 같은 회사는 한 20년 이상 연구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서 가장 선별된 유산균이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한계점은,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장내에 자리 잡고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. 이전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 2주 정도 꼬박꼬박 잘 드시면 장내에 한 2주 정도 살아남고요.
한 4주 정도 꼬박꼬박 잘 드시면 그거는 이제 안 드셔도 한 4주 정도는 살아남는데 그 이유가 되면 다 없어져요. 그래서 태어날 때 처음 받게 된 나의 유산균은 바뀌지 않지만 그 다음에 들어간 것들은 다 오래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